이 영상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술꾼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라이아 봐. 맥주는 베트남 맥주 싼 거. 여러분은 혹시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이 아빠는 보통 소주 한 병 정도, 그리고 맥주로 따지면 편의점 11,000원 세트 500ml 4캔 정도가 딱 주량입니다. 대부분 알딸딸하면 그냥 자빠져 램수면을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주가 종류가 이래 맞냐? 평소에 그 이상은 잘 마시진 않습니다. 응, 저기 있잖아, 랩모이 두둥 30분짜리야? 이게 국민소주야? 다 이거 먹어? 누가 먹겠다 짜잔! 도전!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주 신기하게도, 매우 어메이징하게도 동남아 지역에 놀러가면 그 주량의 법칙은 사라집니다. 절대 취하지 않는 남자로 변해버리죠. 베트남 맥주 유명하죠. 퀄리티 좋고 맛 좋고 가격 착하고 보통 일반 음료수 값, 커피 값보다 싸게 느껴집니다. 야, 근데 햄버거도 먹는 데서 맥주를 여기서 또 먹어?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베트남 여행 중에서는 물 대신 언제나 맥주를 쳐 마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쉴 새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 때도,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쇼핑할 때도, 마사지 받기 전, 마사지 받은 후, 매일매일 꾸역꾸역 살금살금 벌컥벌컥 사뿐사뿐. 오늘의 몇 번째 맥주냐? 여덟 번째냐? 8. 이 베트남은요, 맥주를 마셔도 마셔도 계속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요. 자, 드디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맥주를 따면서, 자, 요거 먹고, 아홉 번째입니다. 자, 베트남 맥주의 끝은 어디인가? 과연 4박 5일, 과연 4박 5일 동안 라이 아빠는 몇 캔의 맥주를 마실 수 있을까? 9. 아주 일반적인 단어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맥주를 때려버립니다. 자, 일단 아이 리조트 워터파크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이곳에서 뭐 물놀이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따 끝판왕 머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워터파크 왔으면 뭘 하겠습니까? 나이 아빠가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열 번째 맥주를 따야죠. 이제 라이랑 놀아주기에는 체력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딸릴 땐 뭐다? 11. 기운 빠질 땐 뭐다? 맥주. 12.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번 나트랑 여행에서는 과연 라이 아빠는 얼마나 많은 맥주를 때려 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나 아까 13이었냐? 14이었냐? 그래? 그럼 이거 14번째야? 오늘 14! 일단 영상을 다 찍어는 놨는데 편집하면서 확실하게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베트남은 뭐? 맥주. 라이 아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베트남 오면. 근데 현지 맥주가 아니라 하이네킨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몇 번째? 바로 15번째. 15. 베트남 맥주는 현지 맥주를 주로 마셨고, 역시 태양을 부르는 사나이 우기여도 우리가 밖에 나갈 때쯤이면 비가 오질 않는다. 국룰이죠. 자, 누구든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날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라이 아빠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태양을 부르는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딸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맥주. 17번째인가 16번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라고? 16번째. 몇 번째라고? 16번째라고? 자, 이제 이 티셔츠도 세상과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 올 때는 안 입는 티셔츠, 버릴 티셔츠를 갖고 와서 입고 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500ml 2만 동짜리를 살 바에는 만동짜리 두 개를 사는 게 나아. 특이하게도 요즘 나트랑에서는 예전에 즐겨 마시던 사이공 맥주는 마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 구할 수가 있긴 있었는데, 마루 됐어.
여하튼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롯데마트 갈 때마다 맥주를 가장 싼 가격으로 공수해놨고 평소에 가방에 여유분을 들고 돌아다니고 현지 식당에서는 맥주 가격이 착하다 보니 그냥 사 마셨습니다. 아 힘들어. 체력이 딸립니다. 체력이 딸릴 땐 뭐? 백! 18! 근데 이 베트남은 신기한 게 맥주를 아무리 마셔도 알딸딸함도 없어요. 이 취함이란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취기를 느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 베트남 국민 소주 넷모이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마실 순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세일링 클럽을 갈 건데 그 세일링 클럽이 약간 좀 비싼 좀 부르주아들이 가는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내가 가난하니까. 자, 이 물통에 이 소주를 담아서, 소주를 담아서, 이게 마치 물인 양. 자, 그래서 일단, 이. 자, 여기 수술을 잘해서. 아, 그리고 베트남 소주도 사봤는데, 무슨 알코올이 35도? 21번째 맥주입니다. 자, 왜 18에서 21로 뛰었냐고요? 알잖아. 이 베트남 소주. 지금 몸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은? 이게 21. 이 뭔 개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 알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건배를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뭐 엄청 독할 것 같았는데 막상 마셔보니 약간 코코넛 맛 소주? 여하튼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 20만 돈 내고 먹은 꼼땀이 제일 돈이 안 아까워. 김나혜, 베트남 음식의 넘버원은 뭐다? 김나혜, 꼼땀? 자, 맥주를 반 캔 정도 마셨어요. 어저께 남은 코코넛 소주, 코코넛 소주를 탑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 대낮이에요. 아침 9시 좀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라이 아빠의 삶입니다. 제 모든 영상에 나오는 라이 아빠는 몸 안에 수분은 없고 오로지 맥주만이 혈관을 타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평소에 라이 엄마는 제가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베트남 놀러 갈 때는 별말 없이 면제권을 주기 때문에 행복 플러스 맥주남 베트남 라이프 여행이 가능하기에 전 개인적으로 베트남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일단 발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힘들 때는 뭐다? 맥주 23.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교가 무슨 무슬람이다 보니 술값이 엄청 비싸서 많이 못 사 먹었는데 또 태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술값이 나름 비싼 편이어서 부담이 됐는데 베트남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이 티셔츠도 굿바이.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을 다니시는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베트남 하면 그냥 맥주를 물처럼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전 베트남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우리 아빠들도 아 비행기는 안 먹어요? 25 비행기는 안 먹어요? 비행기에서 못 먹지. 비싸. 라이 아빠처럼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시작해서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무한 맥주를 즐겨보세요. 아 맞다, 공항에서 마실 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싼 맥주라고 공항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10배는 뛰는 느낌이니 미리미리 도시락 챙기듯 두어 캔 정도는 가방에 필수로 넣어서 공항에 가시길 바랍니다. 역시 베트남은 맥주죠. 맥주의 나라. 안 들어가면 뭐 그냥 공항에서는 평소에 500원 주고 먹던 그 맥주가 5,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상 라이 아빠였습니다. 맥주는 무한으로 즐겨라 베트남 나트랑 여행이요.